그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와대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인사하고 같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 딸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이 사건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석 달 만의 일이자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자, 어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3월 2일 회식 후에 귀갓길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후임 병사까지 운전을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블랙박스는요, 피해자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안에는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런 말을 한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하시냐. 이런 내용의 절박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직접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제출을 했는데, 군은 이 석 달 동안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체 이 가해자 장중사 왜 그 당시에 조속히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이제 그 강제 추행의 경우에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불구속도 가능해요. 네. 뭐 그 성폭력 뭐 강제 추행이라고 해서 다 구속이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구속이 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정도가 지금 이게 뭐 여론을 의식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 발부될 정도라면은 추행의 정도가 구속할 만큼 중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네. 군이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 당시에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영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청자나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구속만 됐어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왜 구속을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는 네.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특히 뭐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같은 영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면 구속이 안 된 그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도주 우려 없다는 말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네. 그 이 피해자를 보호를 해줬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단 둘이 있어서 진술만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추행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피해자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 조치가 됐어야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네. 저는 제일 아쉬운 거는 피해자 보호가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것이 그 특히 이제 성폭력이 사회, 일반 사회보다도 국내 성폭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그 계급 거기는 계급사의 그렇죠. 그 막힌 그 조직이잖아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폐쇄된 지위에 의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피해자가 훨씬 밝히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그 자기보다 상관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피해자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제일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